How many did you see? 14,605. 영어로 숫자라는 걸 들으면 어째서인지 한국어 숫자로 빠르게 전환해서 생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방금 닥터 스트레인지가 숫자로 몇이라고 말한 걸까요? 동양과 서양의 숫자 세는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영어로 숫자를 세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동양의 숫자 시스템은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단위로 올라가죠. 1, 10, 100, 1000까지 그냥 올라가다가 만 단위부터 10만, 100만으로 바뀌게 돼요. 그런데 서양의 숫자 시스템은 천 단위에서 바뀝니다. 그래서 1, 10, 100, 1000, 10, 1000, 100, 1000, 그 다음에 100만이 돼요. 그리고 10백만, 100백만, 10억, 10억, 110억, 그 다음에 조 단위에서 다시 똑같아집니다. 200,000은 한국어로 얼마죠? 20만입니다. 문제는 200,000란 말을 들었을 때 100과 1000이 머릿속을 맴돌 뿐 바로 20만을 머릿속에 떠올리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영어로 숫자 세는 게 어려운 거예요. 일단 영어로 숫자를 읽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영어는 thousand와 million 단위에서 끊어 읽어야 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것만 잘 기억하면 아무리 긴 숫자라고 할지라도 영어로 읽는 것 자체는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 숫자를 읽을 때 217까지만 먼저 읽으세요. 217 이렇게 읽으면 되죠. 그리고 나서 million을 읽고 다시 439를 읽습니다. 439. 그리고 나서 thousand를 읽고 420을 또 읽으면 됩니다. 420. 처음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죠. 217,439,420. 자, 한국 숫자 방식으로는 2억 1,743만 9,420이네요. 동양의 숫자 시스템이 훨씬 간결해 보이죠? 하지만 영어의 숫자 숫자 읽는 방식도 끌어읽기만 잘하면 결코 어려운 것만은 아닙니다. 이건 어떻게 읽으면 될까요? 17,017,017입니다. 1,701,7,017이네요. 하나만 더 해보죠. 읽으셨나요? 408,029,356입니다. 읽는 건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닌데 누가 이 숫자를 영어로 말하는 걸 들었을 때 한국어 단위로 바꾸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죠. 영화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How many did you see? 14,605. How many did you see? 14,605. 이 숫자 전환을 순간적으로 해내려면 정말 오랜 시간 집중해서 연습해야 합니다. 영화 카지노 로얄을 보고 마지막으로 한번 확인해 보세요. Race. Race. 12 million. Heads up. 40,500,000 all in. Race. Race. 12 million. Heads up. 40,500,000 all in. 쉽지 않죠? 이런 식으로 해서 빌리언 그리고 트릴리온까지 영어로 숫자를 세고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천 단위를 세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째로 thousand를 이용해서 말하는 방식입니다. Please state your name and occupation. My name is Dexter Morgan and I'm a forensic specialist in blood spatter analysis for the Miami Metro Police Department. And how long have you been doing blood spatter analysis, Mr. Morgan? Almost 12 years. You've been involved in quite a few cases, then. 2,103. Give or take. No, 2,103. 2,103을 2,103라고 읽는 거죠. 그리고 100를 이용해서 천 단위를 세는 방식이 있습니다. I'll just have Jonathan bring over another pair. No, sir. This is my mistake. I will replace your pants. They cost $2,500. I will find your pants. $2,500를 $2,500라고 말하죠. $2,500라고 말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2,103도 2,103라고 말해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참고 삼아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여기서 덱스터가 말하는 걸 잘 들어보면
2100과 3 사이에 and를 넣어서 말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103. Give or take. No, 2103. 이렇게 마지막 단위를 말할 때 and를 넣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는데 원래는 and를 넣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구어체에서는 and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령 4551이라고 하면 원래는 4551인데 마지막에 and를 넣어서 4551이라고 말해도 됩니다. 제가 이전 동영상들에서 한국어와 영어의 차이점을 많이 비교해서 설명해드리곤 했는데 숫자 세는 방식이 있어서 만큼은 한국어가 영어에 비해서 훨씬 쉽고 효율적인 게 아닌가 합니다. 일십백천으로 세는 방식이 원, 텐, 헌드레드, 사우전드로 세는 방식보다 좀 더 편한 것 같아요. 오늘 동영상이 재밌었거나 영어 공부에 많이 도움이 되셨나요? 그렇다면 잊지 말고 추천 및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